자,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로 국민삼이라고 불리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이 경솔한 행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방송 촬영 대기 도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또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교수님? 어떻게 네. 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모 채널에 모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아마 촬영하러 간것 같아요. 그 네. 쉬는 시간 대기실에 있으면서 옆에 나와서 지금 담배를 피우는 장면인데 저게 이제 사실은 이제 누군가가 찍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내에서 사실 담배 피우는 건 지금도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네, 그러고 보니까 예. 화면에 다른 분들은 아,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있네요. 쓰고 있죠. 그래서 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부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도 있어요. 과거에 다른 프로그램에 촬영하면서 이제 정동훈 군이라고 좀 어린 우리 트로트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함께 실내에 있었는데 그 실내에 있는 장소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또 포착이 돼서 그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또,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예, 실내이고 또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저는 뭐 미성년자, 성년 상관없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흡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임영웅 씨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논란이 거세지자 임영웅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요. 이 뒤늦게 관리소를 했다며 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임영웅 씨가 팬카페에 직접 사과를 했다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담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연초부터 시작해서 전자담배까지 있는데, 임영웅 씨가 했던 이 전자담배, 이제 니코틴이 아예 함유가 되지 않은 그런 전자담배여서 이건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니코틴 있고 없고 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솔했던 점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아까 노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이 분장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정을 하고 안경수정하고 의상을 교체하는 과정이어서 아마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임영웅 씨가 사실 거의 뭐 지금 우주 최고 인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대세 중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임영웅 씨의 모습을 몰래 찍어서 공개한 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초상권 침해 그런 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어준 씨 영상도 몰래 찍은 거잖아요. 제보를 누가 알려주고 찍어요? 몰래 찍는 거지. 그 아까 우주 최고의 스타 이렇게 백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 최고의 스텝한테 아 최고의 스타한테 그 자리에 있던 스텝들이 마스크 쓰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다가 참다 못해가지고는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 공인이라면은 이거 분명히 위법 여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몰래 촬영한 게 문제다는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